살인적인 한파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입니다. 동부 지역의 살인 한파가 다소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시속 35마일의 강풍이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동부 지역에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최소 6명이 숨지고 곳곳에서 정전과 항공기 결항 사태까지 잇따랐습니다. 동부 지역 뉴욕과 보스턴 등은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급락했고 체감 기온은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은 영하 20도로 기온이 내려가고 보스턴의 체감 기온은 영하 24도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이 불어닥친 뉴욕 북부와 버몬트주는 체감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보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노스다코타를 포함한 동부 10개 주에 체감 기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Sometimes people just discount it here. They think, hey, you know, this is the Northeast. We get these storms, but the streets can be really dangerous. And, you know, just as you wouldn't go out in the middle of a hurricane, you shouldn't go out in the middle of a snowstorm. 남가주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강풍이 불었습니다.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시속 35마일의 강풍이 분 LA 다운타운과 산타모니카, 그리고 산타클라리타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내일 정오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특히 차체가 높은 차량은 심한 강풍으로 운전까지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